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한 채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또다시 올랐기 때문인데 분명히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을 때에는 백신 관련 호재가 있었고 이 덕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 것이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것은 증시에는 부정적인 요인일 수밖에 없어서 일단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채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는 나스닥 지수는 2.5%가량 낙폭을 키운 채 급락으로 장을 마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날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아니면 지표 이런 것들은 대체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현금 지급의 대상 기준이 좀 강화되면서 그 대상자가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2월 민간 고용이 11만 7천 명 증가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를 훨씬 더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2월 서비스업 지표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아무래도 지난 2월에 이 북미 지역에 급격스러운 한파가 몰아치다 보니까 서비스업이 좀 안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가장 큰 뉴스는 이제 금리가 다시 한번 올랐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시장에는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다소 좋지 못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마감까지 3분가량 남았는데요. 이 시각 시장 상황 저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LS Closing Bell Now 시간입니다. 3일 주요 지수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인 탓에 혼조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다우지수마저 하락 전환을 하면서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현재 0.26%까지 낙폭을 키운 모습입니다. 장 막판에 조금 힘을 잃고 있고요. 31,31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2.5%의 조정을 받아가면서 13,000선이 조금 위태로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43.68포인트가량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낙폭을 키워나간 모습이고요. 현재는 3,826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한때 1.6%까지 올라 또 한 차례 이렇게 우려를 키워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 밸류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졌고요. 오늘 금리 상승의 부분적인 원인으로는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상승에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다는 점도 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장 전 거래에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나타냈던 주요 지수는 금리가 오르자 반락해버리고 만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시장은 오늘 백신 관련 소식도 주시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말까지는 모든 미국 성인에게 맞힐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죠. 기존에 예정된 시기였던 7월보다 두 달 앞당겨진 건데요. 최근 존슨앤존슨 백신까지 승인을 받으면서 가용 백신이 세 가지로 늘어났다는 점도 기간 단축에 한몫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국방 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타 제약사인 머크도 존슨앤존슨 백신을 제조하게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이야말로 사람들이 서둘러 다시 일을 시작하고 또 경제를 재개시키는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 소식이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와 리오프닝 플레이스, 경제 정상화 관련주가 오늘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용 지표인데요. 다소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2월 민간 부문 고용이 11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증가세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시장 전망치인 22만 5천 명 증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요. 다만 이렇게 고용이 부진하면 금리 하락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증시로의 악영향은 제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직전 주요 이슈들 몇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 뒤 거래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미국장 지금 막 마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또 한 가지 경제 지표 있었는데요. 2월 서비스업 PMI 지수입니다. 전달 58.7에서 55.3으로 내렸고 또 전문가 예상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백신 보급 기대감에 힘입어 에너지 섹터 특히나 크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1.8% 현재 상승 중에 있고요. 이외에도 금융과 산업 섹터가 1.19%, 0.45%의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낙폭이 꽤 큰 섹터들 눈에 띕니다. 커뮤니케이션과 자유소비재 그리고 부동산과 유틸리티는 1%대의 낙폭을 기록 중에 있고요. 기술주가 오늘 2.3% 가장 크게 빠지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핀비즈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술주 부분이 굉장히 빨간불 키면서 약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팡주 지금 전반적으로 1에서 2%대의 낙폭 기록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5% 가까운 이 낙폭을 나타내고 있고요. 테슬라도 현재 4.3%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민감주와 정상화 관련주가 강했던 만큼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카니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이 모두 4에서 6%대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또 베런즈지에 따르면 마이크론의 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시켰는데요. 때문에 마이크론 주가가 오늘 장 초반까지는 좀 탄력을 받아가고 있었는데 막판에 조금 힘이 빠졌습니다. 2.2% 하락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또 다른 종목으로는 제네럴 일렉트릭 보겠습니다. UBS의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고금리와 추가 부양책의 수혜를 오히려 받아갈 거라는 예상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제네럴 일렉트릭의 주가는 오늘 3년 만에 고점을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3.54% 오른 채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 대한 전문가 진단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븐리포트의 창립자인 톰 에세이는 기술주의 약세로 S&P 500 지수가 지금은 하방 압력을 받는 듯하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술 이외의 섹터들은 생각보다 꽤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과 달리 시장 분위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이슈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뉴욕증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38% 하락 기록했습니다. 31,270선 가리키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2.7%까지 낙폭을 오늘 키운 모습이죠. 13,000선이 붕괴된 채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 역시 막판에 조금 더 힘이 빠지면서 1.3% 하락했습니다. 3,819선 가리킵니다. 이렇게 뉴욕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미국 증시를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결국은 13,000포인트가 깨진 채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우까지도 아주 나빴던 건 아닌데요. 자, 미국 증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4%대 초반에서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날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국채 금리가 이 1.5%에 좀 육박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처럼 이 금리 상승세가 재개돼 좀 시그널이 나오자 성장주로 좀 대표가 되는
이후에는 대형 기술주 위주의 좀 낙폭이 확대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저금리 수혜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한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전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까지 미국 성인 전체에 대한 백신 접종을 선언을 했죠. 기존의 계획 대비해서 두 달 정도 앞당긴 그런 계획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그러면서 관련주에 굉장히 좀 힘이 되는 그런 양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금리 상승의 수혜를 받는 이 금융업종과 더불어서 항공주라든지 크루즈 관련주라든지 이런 경제 정상화 관련주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대형 기술주 간의 좀 양극화가 오늘도 좀 심화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 먼저 국제 유가부터 볼 텐데요. WTI 가격은 지난 밤 사이에 2.5% 정도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까지 시장에서 약간의 불안 요인이었었던 게 바로 OPEC 회원국들, OPEC 플러스 회원국들, 즉 산유국들이죠. 이 산유국들의 이 정기 회의가 있었기 때문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회의에서 4월까지도 감산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2%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밤 사이에 원유 재고가 2,156만 배럴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상승폭은 좀 다소 제한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62달러 선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여기서 살짝 밀려난 채 61.2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 상승한 채 선물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가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가격은 금리가 재차 오르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9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 넘게 하락하면서 1,713.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4% 초반까지 내려갔었는데요. 다시 한번 1.47%에 육박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모든 어른들에게 맞힐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5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는 그 타임라인을 제시한 것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금리를 올렸고 다만 이 금리 상승이 미국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은 어느새 다시 한번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금도 6% 넘게 오르면서 5만 675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 팀장님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네,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 플러스 국가들이 증산 대신에 오는 4월까지 감산 연장을 고려 중이다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OPEC 플러스 장관들은 오는 목요일에 전체 미팅을 열 예정인데요. 그간의 시장은 4월부터 주요 산유국들이 150만 배럴 가량의 감산을 좀 풀 것으로, 그러니까 생산량을 좀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사우디아라비아 역시도 100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인 감산을 종료할 것으로 또 예상돼 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로이터가 입수한 소식통에 따르면은 주요 산유국 몇 국가들이 생산량을 유지하는 방안을 다른 국가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장관회의가 열리기 전에 열렸던 지난 수요일 기술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정책 권고도 내려지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보도가 전해지자 오늘 국제유가가 추가로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64달러 수준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다 더 궁금한 것이 감산을 좀 연장한다는 것은 여전히 원유 수요가 부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OPEC 플러스 주요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기존의 1,770만 배럴 대비해서 완화한 1,720만 배럴의 감산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1~2개월마다 회의를 열어서 향후 방향을 좀 논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혀놓은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당초 4월부터 150만 배럴의 감산을 완화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은 방금 전해드린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이 이를 뒤집은 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또 이제 주요 산유국들 간의 전망에서 원유 수요의 회복세가 불안하다는 얘기로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로이터가 입수한 오펙플러스 전문가들의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다. 물론 이제 경계론 속에서 낙관론을 견지하고는 있지만은 최근에 또 유가 상승은 펀더멘털의 개선이 아닌 금융시장의 또 움직임이었다. 투자 활동의 일환이었다라는 그런 해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펙에서는 이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가 전년 대비해서 580만 배럴 증가한 9,600만 배럴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역시도 여전히 2019년에 1일 기준 1억 배럴은 하회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한편 미국 증시에서 최근 에너지 업종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주신 소식은 사실 섹터의 투심을 더욱더 강화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도 증시 전반이 굉장히 좀 약세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업종은 1%가 넘는 거의 2%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베스트 섹터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이제 피델리티에 따르면은 에너지 업종이 지난 한 달간 약 한 2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한 3에서 4% 정도 상승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아웃퍼포먼, 긍정적인 좀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욱더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살려줄 수 있는 소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원자재 시장의 구조적인 강세장이 시작됐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공급 부족이 아닌 수요 증가에 기인한 강세자를 예상한다라고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비오스 어드바이저스라는 기관에서 경제 정상화 국면이 나타나면서 에너지 업종과 금융 업종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CNBC의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일어날 여행 붐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이날 곧 여행 붐이 들이닥칠 것이라면서 여러 개의 기업들과 이야기를 해봤더니 뭐 제약 기업도 여행 붐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수송 기업들도 여행 붐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행 수요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호텔 같은 접객업이나 아니면 항공과 아니면 여행 같은 여행 산업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이었었죠. 하지만 이제 백신 접종이 차츰 진행이 되고 있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빠르게 회복될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CDC에서도 살펴보면요. 현재 7,860만 명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610만 명은 2차 접종까지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은 사실 일찌감치 미리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는 지난 10월 1일에 이미 45% 올랐고요. 또 여러 항공사들을 모아놓은 ETF죠. 제츠는 지난 10월 1일에 50% 넘게 이미 올랐습니다. 따라서 이런 붐에 따라 큰 수혜를 받을 곳은 과연 짐 크레이머는 어디를 꼽았을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 해석이었었는데 팬데믹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좀 뒤늦게 여행을 떠날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뭐 여러분들 보시면 부모님들이 조금 더 경계심이 강하죠. 그렇다면 이런 붐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인데 이런 젊은이들은 세상 어디든 가고 싶어 할 것이라면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렸습니다. 자, 팀장님 일단 그 업황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항공, 여행, 뭐 숙박 이런 것들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월가에서는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보잉의 737 맥스 항공기를 추가 구매했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까지는 항공 여객수의 부진이 지속되겠지만은 그 이후에 수요 반등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좀 미리 대응하는 결정이다라고 경영진이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타격이 심했던 호텔 체인이죠. 메리어트 역시도 경영진이 최근에 백신 보급으로 여행 수요가 반등할 것이다 라면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주가 얼마나 더 오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그래서 주요 항공사에 대해서 일제히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던 이 도이체방크 측의 분석을 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체 측에서는 이제 델타 항공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55달러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기존의 47달러 대비해서 상향 조정을 한 것이고 오늘 델타의 주가 수준을 보면은 약 한 48달러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를 복기를 해본다면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을 겪었을 때 델타의 주가가 20달러대 초반이었거든요. 즉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오를 거냐? 일단은 주요 IB들은 과거 주가 수준까지는 더욱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업사이드를 점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미국의 서비스업이 지난 2월 여전히 코로나19 여파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자,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발표한 2월 서비스업 지표는 55.3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 1월 58.7%를 기록한 수준보다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월가에서 집계한 예상치도 하회했는데요. PMI는 일반적으로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데 50을 하회하면 위축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55로 감소해서 50선으로 한 발 후퇴하는 흐름이 나타나서 이제 경기 확장을 해가는 줄 알았는데 위축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자, 수요가 회복했던 것이 아니라 공급 차원의 어려움이 수요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공급 차원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달 예상치 못한 한파와 폭설이 들이치면서 정전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교역 장애가 일어나면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ISM 비제조업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2월 서비스 분야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생산 능력의 제약, 자재 부족, 물류 및 인적 자원의 어려움 등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번과 같은 서비스업 경기 둔화가 다소 일시적이다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ISM의 수주 잔량 지수는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바가 있고요. 수출 주요 지수도 이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강했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어서 이번 지표가 과연 3월까지 이런 둔화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3월엔 다시 반등에 나서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다소 우려스러운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물론 이제 서비스 경기도 견고한 확장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은 앞서서 ISM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60을 넘어서면서 전달 대비서도 이제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컨센서스도 상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 업황이 좀 부진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 부진이 아니라 공급상 차질인 것이 그 주요 요인인 것은 한 가지 위안거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이런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을 보더라도 그만큼 수요가 좋다는 얘기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런 해석이 계속 이어지기는 힘듭니다. 관련주에 대한 타격도 좀 장기간 지속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도 관련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저희가 매크로 환경을 판단할 때도 충분히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구글이 더 이상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기반한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에 기반한 건강보험 스타트업 오스카헬스가 상장 당일 8% 급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너럴 일렉트릭이 UBS의 추가 상승 전망에 간밤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구글을 들고 오셨는데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이 복수 웹사이트 간 방문, 즉 브라우징 기록에 기반한 광고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파벳은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에 내년부터 웹 유저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오고 갔는지 확인하는 트래킹 기술을 사용하지도 그리고 관련 기술에 투자를 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를 두고 세계 최대 디지털 광고 업체의 이 같은 선언은 사생활 보호론자들의 비판 그리고 규제 당국의 압박이 고조되는 이 시점에서 업계 내에 개인 웹 방문 기록에 대한 트래킹 트렌드가 사라지는 속도를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는 무브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구글의 이 같은 뭐 변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무브가 타겟 광고를 위한 웹 방문 기록 트래킹에 의존하고 있는 경쟁 업체들의 또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도 월스트리트저널 측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로 자운스 미디어라는 기관에 따르면요. 지난해 글로벌 디지털 광고 매출 2,920억 달러 가운데서 구글이 무려 52%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구글의 프로덕트 매니저는 그러나 수요일에 블로그에 디지털 광고 업계가 프라이버시 우려 등
우려 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지 않는다면은 무료 그리고 오픈 웹을 미래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다면 구글에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이렇게 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숨은 의도가 뭘까요? 네, 일단은 이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는 성격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은 좀 중소 광고 업체들 같은 경우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 프라이버시를 좀 침해해서 그리고 또 활용해서 자신들과의 경쟁에 좀 저해를 하고 있다, 좀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구글이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광고를 할 것이냐 좀 예상을 해본다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이미 2022년까지는 가장 통상적인 트래킹 기술인 제3자 쿠키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라는 새 광고 툴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웹사이트 방문 기록에 대한 트래킹에 기반한 광고 전략이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여기에 맞춘 타겟 광고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금리 상승에 따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좀 부진한데 반면에 알파벳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최근 월가의 투자 의견 동향을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이후의 흐름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약간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7% 정도 단기 급등한 것이 컸고요. 그리고 이후에 등락은 있지만은 그래도 다른 빅테크 기업 대비해서는 그나마 좀 선방한 흐름을 최근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난 분기 실적에서 크게 나무랄 점이 없었다라는 점, 여기에 또 여행 관련된 광고 비중이 이 회사는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경제 정상화 관련주로도 조금 묶일 수 있다라는 점이 상대적인 선방의 이유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프리스라는 IB에서도 역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는데 구글의 클라우드가 아마존의 AWS를 추격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세를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주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에 상장했던 기업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기반의 건강보험 기업, 건강보험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인데요. 바로 오스카헬스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기업입니다. 상장 당일 결국은 이제 10%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스카헬스는 건강보험 스타트업이고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시초가는 $36에 시작을 했는데 거의 $34 수준까지 내려온 채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설립이 됐는데 사실 이 기업은 상당히 예전부터 좀 유명했던 기업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24시간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참 유명하게 만들었던 한 가지 요인이었었고 또 한 가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제라드 쿠슈너의 동생인 조슈아 쿠슈너가 이 기업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해서 좀 유명한 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상장 보고서에 따르면 18개 주 52만 9천 명의 고객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또 레모네이드처럼 의료보험 스타트업이 상장과 함께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과거에 기록한 적도 있기 때문에 오스카헬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스카헬스의 경우에는 CNBC가 뽑은 파괴적 혁신기업 50위 안에 네 차례나 들 정도로 또 파괴적 혁신기업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2018년 1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과 달리 상장과 동시에 주가는 크게 하락한 채 마감을 했는데 팀장님, 최근 들어서 상장 당일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했던 건 거의 보기 힘든 경우였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기업 자체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고밸류를 안 주는 시장 분위기가 문제일까요? 둘 다 어느 정도씩은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장 당일에 하필이면 이제 증시 상황이 금리 상승 공포에 따라서 성장주가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좀 약세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마켓워치에서도 이 회사가 IPO를 하기에 최상의 날을 선택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해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과도한 기대치가 주가 하락을 좀 야기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당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3,100만 주를 $32에서 $34에 팔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에 공모가 범위를 $36에서 $38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결과적으로는 3,700여만 주를 발행을 했고 $39에 공모를 했습니다. 즉
계속해서 사이즈와 공모가를 높여온 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상장 첫날에 조금의 좀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장애 진행커가 꼽은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저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관련된 기사를 들고 왔는데요. 간밤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가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UBS 분석가가 향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4달러에서 15달러로 높여잡고 지난 2019년 12월부터 유지해온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이 목표 주가는 전체 21명이 제시한 목표 주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3개월간 제너럴 일렉트릭은 약 27%가량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간밤에도 3.5% 넘게 상승하면서 13.44달러를 기록한 채 장을 마쳤는데요. 전문가는 해당 기업의 추가 상승을 전망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부양책을 꼽았는데요. 여기에는 연금 부족분에 대한 대출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안정시킨다라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25베이시스포인트씩 은행의 대출금리가 오를 때마다 이 금리는 향후 지출해야 되는 규모를 어느 정도 판단하게 해주는데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연금의 약 24억 달러가량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 역시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당사가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서 향후 연금 부채율을 낮출 것이란 해석인데요. 당사는 현재 기업들의 재무제표, 잉여 현금 흐름 그리고 주당 순이익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확정급여형 연금 플랜 또는 일괄 협의 등을 통해서 연금에 대한 위험 부담을 조금씩 덜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어느 정도는 그 부담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잘 들어봤는데요. 이 소식에 이날 주가는 상승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월가에서는 낙관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을까요? 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분위기가 꽤 괜찮습니다. 결국 이제 항공기 엔진 사업에 대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 정상화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자체적으로도 재무 구조가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모멘텀 역시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월 중순에 경영진이 업계 컨퍼런스 자리에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연간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가이던스는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즉 현금 상황이 개선세가 유지될 것으로 경영진도 자신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이 됐습니다. 역시 최근에 이 목표 주가를 14달러에서 15달러로 올렸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1분기의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양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 여행 수요도 풀리고 항공업황도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의 영업 펀더멘털 자체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